아저씨, 나이 많으신 분한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. 네 저 형님도 없고 삼촌도 없나? 네 몇 살 처먹은 너? 이 자식이 이게 이씨. 이게 죽을래? 너. 이 자식 왜 그러세요? 이거 못 눈나 나라. 왜 이러세요? 뭐야 이. 이 자식. 그래도 왜 이러세요? 여보 여보. 아이고 이거 나. 아이고. 나한테 그 손 놔. 이걸 이씨. 뭐? 이리 와. 너 이리 와, 이 자식아. 야, 만봉아. 너 이 사람들한테 미안하다고 그래라, 어? 아저씨는 가 계세요. 너 오늘 아주 잘 걸렸어, 어? 자식 따로 와. 아우님. 아이, 나를 봐서라도 좀 참아라. 아, 형님. 난 요런 놈은요. 꼭 버르장물을 고쳐야 돼, 형님. 아유, 형님. 참아. 따로 와, 자식아. 이 자식아. 야. 분자. 좀 봐주라, 어? 좀 봐줘. 아이씨, 형님은 좀 빠지라. 아저씨. 만봉이 형 한 대로 놔두세요. 괜찮을 거예요. 괜찮긴 임마. 너처럼 어떤 놈들인데? 야, 빨리 가자. 따라와, 어린 놈. 형님, 여기서부터는 따라오면 안 됩니다. 형님도 따라왔다가는 맞는 수가 있습니다. 야, 분야, 한 번만 봐주라, 어? 아우, 저 만봉이 이제 아주 순수한 애야. 걱정 마십시오. 다루가 전문가 아닙니까? 순수하게 손 봐줄 겁니다. 야, 꼬마야, 너 여기 왜 왔어? 그냥요. 애들은 가라. 형이, 따라오지 마십시오. 야, 너 어디 맞을래? 먼저 맞고 싶은 데부터 얘기해라. 나 맞기 싫은데. 뭐야? 아, 이 자식이 진짜. 야, 만봉아. 아니, 이게 어떻게 된 거냐? 거봐요. 만봉이 형은 마음 가는 대로 놔두면 된다니까요. 아저씨는 왜 이런 사람들이 아저씨를 찾아오게 만들어요? 아니, 나도 얘네들 안 좋아하는데 찾아오는 걸 어떻게 하냐? 그리고 얘들 이렇게 건드려 놓으면 안 되는 거야. 왜 안 돼요? 돼요. 맞아요.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만봉이 형은 돼요. 야, 깡패. 너 한 번만 더 우리 가게 앞에 얼쩡거리고 안씨 아저씨 괴롭혔다가는 어디 한 군데 풀어줄 줄 알아? 붕댕이 아저씨. 야, 붕댕아. 얘 화났어. 빨리 일어나서 대답해, 임마. 예. 착한 사람들 괴롭혀서 강제로 물건 팔아먹고 세상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. 아시겠어요? 예. 아저씨들이 깡패면요. 나는 더 깡패예요. 붕댕아, 정숙이 거는 너하고 다 끝난 거다. 나 이제 너 안 만난다. 예. 만보아, 나 이놈 한 방만 때려도 되겠냐?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. 아유, 순 나쁜 새끼. 아이고, 정말. 만보이 진짜 이거 뚜껑 맞는 거 아이가? 그게요, 다 미치겠네, 정말. 아, 이거 참. 아, 걱정이 뭐냐고, 이거. 어? 아이고, 왜 안 오지, 이렇게. 어, 야, 뭐 지랬나? 자식들 까불다가 만봉이 형한테 맞고 둘 다 쭉 뻗었어요. 아니, 저 만봉이가 그렇게 세? 그럼요. 그 형은 어디다 내놔도 절대 안 맞아요. 태권도, 복싱, 특공무술 그 형은 다 합해서 10단이 넘는 형이에요. 어? 제가 요즘 그 형한테 복싱 배우고 있잖아요. 내가 전에 만봉이 팔을 딱 잡아봤는데
애가 완전히 통뼈더라니까요. 근데요, 통뼈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굉장히 딱딱하잖아요. 근데 오빠는 안 그래요. 또 손은 얼마나 보들보들한데요. 내 손보다 더 부드러워요. 그래, 이 원래 이 펀지락 하는 거는 단단한 근육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나마 부드러움 속에서 나오는 이 펀지, 그게 파워가 있는 기라. 그게 제 만보기가 이 체격도 그렇고 이 원래 이거 무술을 잘하는 그 체질인 겸이에요. 나한테 책 빌려달래서 소설책 빌려줬는데 잘못 빌려줬나 봐. 부엽지도 있었는데. 에이, 그거 빌려줄 걸. 아니, 그러잖아. 동반이 그 말은 거기 가서 뭐 하고 있었노? 만봉이 형한테 풍뎅이 아저씨 한 대만 때려도 되냐고 허락받고 한 대 때리고 그걸로 끝이에요. 아, 만봉이 형 오늘 마지막 대사 너무 멋있었어요. 아저씨들이 깡패면요, 나는 더 깡패예요. 어? 오빠 한다. 왜 이렇게 다들 나와 있냐? 들어가. 만봉아, 이하고 악수 한번 하자. 수고했다. 이거는요. 어, 만봉 씨, 이리 들어와. 미숫가루 타놨으니까 시원하게 한 잔 먹고 가. 그래. 그래요. 들어갔다 가요. 아이고, 진짜. 아이고. 봐라. 너는 무슨 염치로 들어가노? 아니, 목이 좀 말라서요. 가라. 너그 집에 물 있다, 아이가? 아유, 맛있게 먹어. 감사합니다. 저번에 빌려드린 책은 다 읽으셨어요? 요즘 제가 너무 바빠서요. 한 장도 못 읽고 그대로 있습니다. 그러실 거예요. 카운터에 앉아서 동계산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. 동계산만 하나? 식자재 값이랑 별의별 거 다 체크해야 되잖아요. 와. 눈치도 없어, 하여간. 만봉이 턱 밑에서 딱 받치고 앉아있으면 어떡해. 둘이 대화 좀 하게 자리를 비켜줘야지. 아니, 와, 내가 자리를 비켜줘야 되는데. 내가 보기엔 광호 쪽보다 만봉이 쪽하고 훨씬 더 잘 어울려요. 아니, 누가? 누구긴 누구야. 수진이지. 당신, 이번에 새로 뽑은 광호차 못 봤죠? 어, 말만 들었지 못 봤다. 광호는 지금 옛날의 광호가 아니에요. 두고 봐요. 나는 이제 출세해서 고급 승용차 뽑아 타고 다니는데 배달 가방 손에 든 수진이가 눈에 보이긴 하나. 어림도 없지. 맞다, 당신 말이. 내가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하는 거다. 그래서 나는 차라리 수진이가 만봉이 쪽하고 사귀었으면 좋겠어요. 서로 처지도 비슷하고 만봉이 괜찮잖아요. 그러니까 당신이 표 안 나게 만봉이 쪽으로 수진이를 한번 밀어보세요. 그게 훨씬 더 빠르고 현실성이 있다니까요. 당신 말이 맞기는 맞는데, 그래도. 강호 오빠가 만봉 씨 얘기를 항상 좋게 하더라고요. 안 그래도 조사장님하고 같이 일 시작하는데 와서 같이 일할 생각 없냐 그러길래 그냥 거절했습니다. 왜요? 제가 보기엔 광호 오빠하고 두 분 잘 만질 것 같은데?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옮길 생각을 합니까? 사장님께서 또 중책을 맡겨주셨는데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해봐야죠. 남의 집 생활하면서 너무 그렇게 의리 지킬 건 없어요. 결국 나중에 보면 다 이용당해 먹는 거예요. 전 그런 점에 있어서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. 만봉 씨, 아빠가 찾으세요. 위스커로 잘 마셨습니다. 가볼게요. 네, 나중에 또 봬요.